자,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어제 7200불대를 찔고 내려왔다가 오늘 다시 7000불대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끄러지고 나서 지금 현재는 6723불대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6600, 700불대 위에서 잘 버텨주다가 다시 한번 위로 도전하게 될지 아니면은 밑을 한번 다녀오게 될지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남은 정보들을 보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가늠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바이낸스가 결국 코인마켓캡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이트 자체가 이제 바이낸스 소유가 되는 것이죠. 정확한 인수 금액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건데 BNB 코인으로 지불을 하게 되었고 4억 달러 규모의 인수 합병이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짜오 짱펑 CEO는 바이낸스는 코인마켓캡이 암호화폐 투자자와 글로벌 커뮤니티를 위해 혁신적이고 유용한 제품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암호화폐 미디어 더블록 같은 경우는 이를 두고 수익 모델을 기존 광고에서 유료 구독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유료로 바꿔버리면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겠죠. 물론 바이낸스가 코인마켓캡을 인수한 데에는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이제 앞으로 밝혀지게 되겠죠. 자, 다음은 인도 소식입니다. 이 전염병이 전 세계에 맹위를 떨치면서 인도도 국가 봉쇄령을 내렸는데요. 이런 와중에서도 암호화폐 관련된 신규 가입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봉쇄령 이후에 무려 25%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혹시 인도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를 가져보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론에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트론이 보상형 게임 마케팅 플랫폼인 리퍼리움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트론 플랫폼 사용자들과 D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은 트론과 비트토렌트 토큰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트론의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트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에 질세라 비트코인 캐시도 뭔가 새로운 소식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합성 자산 파생 상품 플랫폼 애니헤지를 출시했다라는 것인데요.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목표를 가지고 이 애니헤지를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역시 기타 암호화폐들이 갖고 있는 변동성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애니헤지는 비트코인 캐시 합성 자산 파생 상품 플랫폼을 통해 변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설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암호화폐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이 큰 변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 캐시 하면은 이 떡상하는 암호화폐 중에 하나로서 잘 알려진 암호화폐인데 변동성을 줄이게 되면은 하락 및 상승폭이 좀 더 완화될 수가 있겠죠. 자, 과연 이런 선택이 비트코인 캐시의 미래에 과연 독이 될지 약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비트코인 상승과 더불어서 이더리움이 140달러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분석가들은 이 140달러의 중요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폭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조지 같은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140달러 저항선을 넘어서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진단을 했으며 브레이브 뉴코인의 분석가 역시 이더리움이 170달러 선을 향해서 나아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최소한 횡보 정도는 해줘야 되겠죠. 비트코인이 만약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닥쳤던 개가 지붕만 쳐다보는 그런 꼴이 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달 3월 이 비트코인이 슈퍼 떡락을 맞이했었었죠. 그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 4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떡락의 이유를 규명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가장 유력한 이유로 뽑혔던 것이 바로 비트맥스의 마진 거래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립토 대출 플랫폼인 블록파이 같은 경우는 지난 12일 비트코인 급락은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이 현금 부족을 해결하고자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도한 데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때 당시 있었던 비트코인 떡락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부디 앞으로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전 세계를 그의 주둥이를 사용해서 파멸로 이끄는 남자 톰 리에 관련된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그가 말하면 반대로 간다.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도 불려도 될 만한 그런 남자인데요. 이 톰 리는 최근에 미국 경제가 앞으로 3개월 후에 가파르게 V자 반등을 그리면서 회복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실업자 수가 총합 1,000만을 기록하는 엄청난 대란이 일어났는데, 이 톱니 같은 경우는 과거의 데이터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보통으로 경제 지표가 바닥을 찍기 전에 주식이 미리 바닥을 찍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안정세를 찾아볼 수가 있었으며, 바닥까지 증시가 내려오는 시간이 복구하는 것에 비해서 3배가량 더 걸린다. 이런 것을 기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3개월 후면은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전염병 사태가 마무리가 돼야 경기가 다시 돌아가든지 할 텐데요. 이런 대형 기업들 말고 작은 소기업들 중에는 실제로 파산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끝장난 회사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가게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내에 있는 음식점 중에 3% 정도는 영구적으로 이제 문을 닫았다는 통계도 나왔었는데, 자, 그런데 과연 3개월 후에 헐레벌떡 경기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톱니의 저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과연 톱니는 암호화폐 시장에 이어서 미국까지 파멸로 몰아넣을 것인지, 거의 뭐 요한 계시록을 보는 듯한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자, 웃자고 한 소리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근데 톱니의 성적을 보면은. 자, 아무튼 그 다음 소식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을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호주에서 나온 재밌는 소식입니다. 호주 납세인 연맹의 정책 총괄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하나를 구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통이 크네요. 하나를 그냥 사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 신뢰도가 높은데,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내 투자 포트폴리오가 더욱더 안전해졌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이런 포스팅에는 빠르게 5,900개의 좋아요가 눌렸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사람이 만약에 잘 알려진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블록스트림의 CEO 아담 백이 이야기합니다. 지난 2주간 100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신규 매수자들에게 내가 도움을 줬다. 이들은 좋은 투자자이며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를 희망한다. 이들은 과거 비트코인에 대해서 몰랐지만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속에 매력적인 가격 조건, 리스크 해치 역할 등에 끌려서 비트코인 투자를 마음먹었다라고 덧붙인 것인데요. 자, 이 개미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부자를 따라갈 수 없는 이유. 얘네들은 그냥 100만 달러를 슥 던져본다라고 하죠. 비트코인 100만 달러를 산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라고 하네요. 아, 정말 이 상대적 박탈감을 들게 하는 그런 뉴스지만은 비트코인을 100만 달러씩 사가지고 장기로 보유한다라고 하니까 뭐 일단은 호재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달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량이 43% 하락했으나 최근에 비트코인은 가격이 회복하게 되면서 선물 거래량이 다시 한번 급증하게 되었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최근에 이 노부그라체가 또 폭탄 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최고가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올해에도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뚫지 못한다라면 나는 비트코인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노부그라체도 어떻게 보면 세력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가 2만 달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거 믿어도 될까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또 비트코인 분석들 안볼 수가 없겠는데요. 첫 번째로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비트코이니스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경제의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을 암호화폐로 몰리게 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남겼고요.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펜타 루디라는 사람은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8,500달러 이상으로 반등할 수 있지만은 글로벌 금융시장 패닉에 따라서 3,000달러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뉴스BTC의 아유시 진달, 비트코인이 6,650달러와 6,700달러 저항선을 확실히 깨지 못하면 6,290달러 선까지 후퇴하게 될수 있다.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 비트코인이 빵원 간다, 2,000달러까지 내려가야 바닥을 찍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피터 브렌트 씨는 이 비트코인의 어센딩 트라이앵글이 나오고 있으며 이제 8,400달러까지 상승하게 될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빠르게 변했다라는 것을 제가 엿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어서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톤베이스, 반감기가 다가옴에 따라 비트코인 강세가 전망이 된다. 비트코인의 최근 흐름은 2015년 8월과 유사한데 당시 비트코인은 207달러까지 하락한 뒤 장기적으로 2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200일 이평선을 뚫을 수 있다라면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200일 이평선은 그때 한 7,000불 정도 때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었죠. 거기서 미끄러졌는데 그거를 뚫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마찬가지로 비슷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는 201, 이평선 뚫게 된다라면은 다음까지는 7,700불, 8,000불, 8,500불 때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뚫지 못하면은 밑에 추세선까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6,500불 정도 때까지 내려와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그 이후에 어디로 움직이게 될지 이제 방향을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또 다른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어제 있었던 미니 상승을 마치고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다시 지지선이자 비트코인 수요가 많은 구간을 테스트하고 있다. 내 생각에는 아직도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떨어지는 척 하다가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구간 6,571불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내 희망은, 내 예상은 무위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분석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이 7,000불대를 뚫지 못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뚫지 못하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제 상승 세력들이 비트코인이 6,000불대 위에서 지지를 시켜줄 수 있다라면은 아직까지 이것을 뚫고 올라가서 8,000불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겠지만은 6,000불대를 지지할 수 없다. 만약에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당연하게 이제 5,000불대까지, 5,000불대 초반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떨어진다에 베팅을 하고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봤을 때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보여지고 있다. 앞으로 12시간 내로 비트코인이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최근에 어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힘이 약해 보이긴 하죠. 그리고 오늘도 결국 말을 안 꺼낼 수가 없겠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지금 현재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S&P 500 지수죠. 노란색 선이 비트코인, 그리고 여기 있는 차트가 S&P 500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S&P 500이 올라가니까 비트코인 따라 올라갔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오늘 비트코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S&P 500도 하락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이렇게 손발을 맞춰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비트코인과 S&P 500 지수였고요. S&P 500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가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해본다면은 결국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역시 뚜껑을 까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뭐 아직까지만 봤을 때는 이 톰리의 말대로 V쉐입을 그리면서 반등하려고 하는 듯 하다가 약간 꺾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도 V자 반등 맞죠? 그래서 앞으로 S&P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저희가 한번 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 둘다 모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주말 동안에는 미국 증시는 문을 닫습니다. 자, S&P 500 없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면서 오늘도 역시 열심히 이런저런 정보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주말인데도 정말 수고한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시청 이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좀 봐주시기를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채널 유지하고 정보를 모을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하루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